지난 이틀간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글로벌 PC 제조업체인 HP, 휴렛패커드가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마감이 된 이번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PC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개인용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P의 CEO인 이 엔리케 로레스는 올해도 거시경제 환경은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용 그리고 상업용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 한해 PC 수요는 10% 후반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줄었지만 마진은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진행됐던 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이날 주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반응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밤에는 백화점 소매체인인 콜스가 지난해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7%가량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전망도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 매출액이 2%에서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콜스의 새로운 CEO인 톰 킹스베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클리어런스 세일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율에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콜스뿐만 아니라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메이시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콜스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에 소비자들이 서비스보다 상품 구입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이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격 역시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가 있었던 이 스포츠 웨어를 중심으로 재고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G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UBS가 생활용품업체인 프록터앤갬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중립이었던 의견을 매수로 한 단계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화요일 종가보다 18%가량 높은 $163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재개방하면서 회계연도 24년에는 매출이 5%가량 오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UBS 측은 현재 UBS가 커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가운데서 P&G가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다만 조만간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는 지난 5년간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P&G를 둘러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컨센서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맥도날드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크리스피 크림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도날드가 해당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9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 크리스피 크림을 도넛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마케팅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협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15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 도넛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CNBC 보도를 참고하면 이 맥도날드와 크리스피 크림이 협업을 진행하면서 양사 모두 이번 분기에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또 크리스피 크림의 도넛이 조합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맥도날드가 신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다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이번 마케팅도 이런 맥락에서의 시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점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